자객문 이거 끝머리 읽었던 부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한 번 더 읽은다. 그거 다 같이 합성합시다. 이? 47페이지만 주인공가여치 인도의미당여맹구목이연을 일생이기하간대 불수혜태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차생에 실각하이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개법하야 일신근수이 불태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직 오늘은 비위여독 출상사대해라 형내보이 중생야님 하이고 여자 무시래로 지옥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사광안 노이미게이 부모이 줄몰야 일세 고로강급 부모가 무량무변하이니우시로 간직헌데 육도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라 여시등유가 함몰락치하야 일라의 수대고네 하나니 약부증제면하시 줄일이요 호호에제라 통전신부로다 천만망여하노니 조조발명되지하야 구조신통지력하며 자제방편지건으로 속이홍도지지즈하야 강도요간지미륜이여다. 오늘 이제 내일 까지만 하면 이제 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예, 하고 다 지금 다 연관되는 일이니까 우리 이 자객문하고도 지금 이 하얀 판에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여기 깨끗한 유리 구슬이 있어. 마니주가 있어. 동그라만 구슬이 있다 생각해봐. 투명한데. 근데 그걸 이리 놓고 이렇게 굴르고 저렇게 굴러. 거기 이리 굴러가도 내놔 그 모양이고 저리 가도 그 모양, 이리 가도 그 모양. 늘 깨끗한 투명한 유리 구슬이 그럴 것 아니야. 그냥 단순한 구슬일 뿐이야, 그게. 근데 거기 잠깐 머물고 있는 사이에 파리가 와서 앉았다 똥을 쌌다. 그러면서 굴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 똥이 점이 그 찍혀 있는 그것이 밑으로 갔는지 옆으로 있는지 위로 갔는지 다 볼 것 아니야. 그걸 중심으로 생각할 거야. 이 굴러가다 멈출 때, 아, 이번에는 그 점이 밑으로 가 있는지, 옆으로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로 있는지. 이제 그 자꾸 분별이 생길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게 생기는 거야. 그거는 다 그 깨끗한 아무 흠결 하나 없을 그럴 때는 맑고 투명할 때는 그런 기준점이 없었는데 뭐 하나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사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에 여기를 깨끗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맑은 칠판이야. 깨끗한. 근데 여기다가
짐을 지금 이 점이 어디로 붙었어? 이 점을 두고 보니까, 어? 오른쪽 위쪽에 붙어 있다 이거요. 여기다가 오른쪽 아래에 붙어 있다 할 거 아니야. 그지? 아, 여기니까 가운데 붙어 있다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점이 하나 딱 생기면은 그때부터 뭐든지 하나 생기면 그것이 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쭉 하니 무엇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이리 가기도 하고 또는 이리 가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 우리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옆으로 갔다. 이것이 많이 가버릴 수가 있어. 진행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선이 많이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선이 많이 펼쳤는데 이 선은 또 나중에 옆으로 쭉 번질 거 아니야, 그지? 한 점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 선은 또 좌우로 쭉 번져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려면은 이렇게 많이 가면 이게 팽매이 될 거란 말이야. 그 팽매는 나중에 위아래로 또 이렇게 많이 번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 그 없는 그 하나에서 이렇게 선이 생기고 이 선에서부터는 위아래로 전부 무한히 사방으로 쫙 16방으로 32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막 번져갈 것 무한하게. 그럼 이것은 나중에 또 위아래로 막 번져갈 거야. 그리 점이 무한히 한쪽으로 뻗친 그것을 선이라고 하고 선이 많이 옆으로 번진 그것이 팽창이 돼가면은 그것을 면이라고 하지. 면이 그 다음에는 아래로 쫙 그러면 뭐가 돼? 입체가 될 거 아니야. 입체가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집들이 전부 입체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입체를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삶이란 공간이 입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점이 선이 되고 선이 이거 많이 팽매이 됐다가 나중에 팽매이 나중에 입체가 되거든. 이 어찌 보면 이 우주가 입체거든. 그렇잖아. 지구도 입체고 이 대기권도 입체고 이 태양계도 입체가 돼가고 태양이고 그 안에 뭐 수성 뭐 금성 있는 다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하계도 어찌 보면 전부 입체란 말이야. 이 삼천대천세계 전부 입체적인 거라 볼 수 있을 거라. 그러면은 이 입체는 또 이번에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온 우주가 입체고 이 삶이라면 이 집이 입체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입체에다가 다른 입체를 막 많이 여기다가 많이 이렇게 합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점이 많이 쌓이면 선이 되고 선이 많이 양쪽으로 팽창되면 면이 되고 면이 나중에 많이 아래로 쌓이면 그것이 입체가 되듯이 이번에는 입체 안에다가 많은 입체를 열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할까?
캐비넷 안에다 이것도 하나 캐비넷이라 봤을 때 이 안에도 다른 캐비넷도 이 안에 같이 많이 넣을 수가 있다. 비유로 말하면 누들이 그 뭐 운반하는 그 컨테이너 있지? 거기다 처음에 호박을 싣고 오면 몇 개나 이렇게 한 너댓 개 담을 수 있지. 그 이하에는 더 넣을 수 있어 없어? 더 넣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다 감자를 거기다 넣으면 더 들어가 안 들어가? 감자를 어느 정도 넣으면 감자까지 가득 차면 이제 더 감자를 한 개도 더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가득 찼어. 그러니까 꽉 찼어. 근데 이번에 콩을 갖다 이렇게 넣어 놓고 흔들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콩도 가득 찼어. 그럼 다시 콩알 하나도 더 안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이번에 다시 거기다 좁쌀을 갖다 이어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그 다음에 좁쌀 하나도 더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다 물을 부으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더 들어갈 수 있지. 그럼 물까지 가득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다음에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다 가스를 넣으면 가스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 상태에서 더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컨테이너를 놓고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빛이 그 안에 통과해가 갈 수 있어 없어? 비유로 말해 이 집 안에도 무수한 다른 집을 여기다 지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어디까지야? 비유니까. 방에다가 이 불을 다 꺼버리면은 불이 아무것도 없어. 어둡다. 근데 빨간 불을 켜면 빨간 불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없어. 빈틈을 다 채우거든. 그 다음에 꺼버리고 그 다음에 파란 불을 켜면 파란 불이 온 방 안을 채울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다시 노란 불을 켜면 노란 불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노란 불을 그대로 켜둔 채로 파란 불을 켜면은 어떻게 돼? 트러블이 생긴가? 노란 불하고 파란 불하고 싸움해갖고 한참 싸우다가 안 되면 내가 반차지고 내가 반차지일 테니까 서로 경계를 해가지고 이쪽은 내가 노랗게 비추고 파란 건 얘네 저 반, 너무 저쪽을 비춰라? 그래, 안 해? 그럼 거기다 빨간 불 하나 더 켜. 그럼 또 싸움이 났다, 또 싸움이 났다? 그러면 3분 1씩 날아가지고 그렇게 방을 비춰. 그러질 않아. 빨간불이 비친 그대로 방 안에 놔둬도 파란불이 또 같이 비출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빨간불을 다치지 않고 노란불을 또 켜도 다 비출 수 있어. 이번에 초록색을, 아니면 그 다음에는 자주색 등불을 켜도 다른 불빛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거야. 가능하지, 그게. 근데 그 어둠은 또 어디로 가 있지? 문을 갖다 놓고 불을 켰으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했는데. 어둠이. 어둠도 그 안에 같이 공존하는 거야, 어찌 보면은. 불 다 꺼버리면 그대로 나와. 안 그래? 몰라. 내가 아는 그 선에서 그 비유를 하는 거라. 더 과학적인 그런 거는 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번에 다른, 여기서 이제 파란 불빛을만 인식하는 벌레가 있다 쳐봐. 그럼 빨간 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파란 불빛만 보고 그 벌레는 파란 불빛만 따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겠지? 그럼 다른 빨간 불, 파란 불을 눈에 보이질 않고 오직 파란 불빛만 인식하는 벌레가 있다 치면은 그 파란 불빛만 보고 따라갈 거란 말이야. 아, 이번에는 다른 비유로 들자면은 다섯, 여섯 사람이 네가 앉아서 졸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어.
그리고 삼일함을 무너뜨리고 내가 미국에 살던데 그것을 친구랑 같이 저 놀러 가고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쳐봐. 삼일함 이걸 무너뜨리고 그 내 세계를 여기다 펼치냐? 너는 수덕사에서 저 덕숭산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 쳐봐. 너는 삼천포 앞바다에서 그 실안 바닷가에서 제행도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 그런 꿈을 꾸고 순천 갈대밭에서 가서 놀고 있는 꿈을 꾸고 나 나대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사람 꿈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여기 자기 세계를 펼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비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전부 다 어쩐 거야. 가시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볼 수가 있고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들리잖아. 지진이 나라 그러면은 미리 그걸 우리는 그 파장을 못 느껴. 그런데 뚜껑이나 저 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땅 속에 있다가 벌써 알고 그걸 피신을 하려고 그래. 태풍이 올라 그러면 배에 있는 쥐들도 전부 다 배에서 내려올 밧줄 타고 나와버린다 그러잖아. 남극에서 남태평양에서 우는 고래 소리를 저 북극에 가까운 거기 있는 고래가 듣는다 그래. 아주 극초 단파로 자기들이 교신을 하는 거야. 벌들은 벌들끼리 자기들이 교신을 하고 저 산속에 있는 토끼들은 자기들끼리 암수가 어떻게 만나기도 하잖아. 그건 도저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봐서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이 방 안에도 다른 많은 그게 있지만은 지금 우리 사람이 여섯 명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의 그림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테레비를 켜면은 TV를 켜면은 그대로 여기 그 전파가 흐르기 때문에 영상이 뜰 수 있어. 노래 소리가 들리기도 해. 라디오를 켜면은 BTN 불교 방송 BBS라든지 ABC 방송이라 CNN 같은 거를 이 방 안에 많은 그 많은 공중파들이 이 안에 다 흐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 없어. 저 핸드폰 바로 켜갖고 그걸 하면은 지금 유튜브가 바로 내 그 가석에 계속 맴돌고 있어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이 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금 보내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그것도 지금 이 안에 흐르고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인식을 해 못해. 12연기법에 보면 촉이 있지만은 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수를 못해. 왜? 우리 가시 주파수, 가청 주파수 안에 벗어나 버리면 우리 업식에 의해서 그게 전부 다 아직 잡히질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저쪽을 보고 그림자를 여기서 내가 영상을 쐈어. 그럼 저기 비친데 그럼 여기서 이쪽을 보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어둠 속에서 영상을 비추면은 이리 비추니까 다른 것을 방해해 못해. 그대로 그거는 저리 여기서 쏘는 건 저리 비추고 여기서 쏘는 건 저리 비추거든. 거기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 같은 파장이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다르면은 아무 상관이 없이 통과되는 거 아니야. 둘이 이 거울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놓고 있으면은 이 가운데쯤 놓으면 내 그림자가 너희들 있는 그쪽에 지금 비칠 거야. 그 거리에 대칭점으로. 너희들 그림자는 내가 거울을 가운데 놓고 내가 여기 있는데도 관계없이 그 그림자가 어디 비쳐.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누 그림자가 여기 비칠 거란 말이야. 그거를. 그와 같이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엑스레이나 이런 걸 병원에 가서 얼마 전에도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은 일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벌써 사진이 나오는 거야. 안에 뼛속에 뭐가 들어있는 그 뭐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진을 찍는데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귀신도 제사를 지낼 때 방문을 다 놓고 제사를 지내도 귀신은 와서 내가 잘 차려놓은 그것을 내가 잘 먹고 배가 불려 약하게 된다고 그런 막 꿈으로 현몽도 해준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 꿈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는 그런 것이 현상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 거야. 어찌 보면은 파장이 틀리듯이 입자가 다 틀리니까, 이거 아까 호박에도 고구마 들어가, 고구마 들어가 콩이 들어가, 콩 다음에 좁쌀 들어가, 좁쌀 다음에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 가스가 들어가, 그 다음에 빛을 쏴도 또 투과가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렇듯이 모든 입자 상태로 봐도 보면 전부 다 그 입자가 따라서 다르면은 그걸 충분히 투과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파장이라 했을 때도 그거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것이 파장이 서로 사이클이 틀려버리면 또 틀고 갈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더더 그걸 해보면은 나중에 실체가 없다 그래. 그래, 모든 이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되니까 어떤 그 분자를 이렇게 나중에 그 원소를 이렇게 자꾸 분해를 해보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그 가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거리도 실제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여기 콩알 하나 놔두면 저 법당에 깨알 하나 있는 정도 되는 거야. 지구하고 태양 거리가. 그런데 이 태양계 안은 비유로 말하면은, 엊그제 이야기했나? 여기서 보이저 2호가 지금 이제 저 명왕성인가, 아니다, 그 어디고, 그 해왕성인가 어디 그까지 가는데 벌써 40년이 지냈다거든. 아직도 태양계 밖을 벗어나지 못했어.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태양계가 그 야구장만 하다면은 이제까지 보이저 그 2호가 간 거리는 성냥개비 한다라는 거라.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아직도 몇백 년을 가야 될 판이라. 그런 태양계에서도 또 다른 저 안드로메다나 다른 어떤 또 그 계를 가려면은 그 거리는 또 어마어마한 거야. 그와 같이 하나의 작은 원소 안에서도 그렇게 그 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거야. 그게 그 빛의 속도로 이게 도니까, 우리가 그 팬이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면 선풍기가 가득한 것 같이 실제 보면 그 틈새가 엄청 넓잖아.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 보면은 그렇지 않다나. 근데 그것도 더 점점 그걸 해가 버리면은 나중에 그런 소립자가 생기고, 소립자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 쳐다보면, 오, 요새 장마 지고 나서 밤하늘을 보면은 엄청 별이 많아. 깨끗해져 가지고 온 하늘에 별이 다다다닥 엄청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체 망원경을 보면 더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틈새라는 것은, 그 별마다의 틈새는 어마어마하게 그리 되어 있는 거야. 우리 몸에 지금, 우리 몸의 구조도 어찌 보면 그리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엑스레이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중성미자나 이런 것들 지구도 뚫고 지나간다 그러잖아. 암 걸림없이 통과한다 그래. 점점 자꾸 분해를 해가 나중에 보면 이것이 다 텅 없다는 거야. 없다. 없다는 것보다도 없다 말을 할 수 있으려는 것 어쩌려는 거 하여튼 잡히질 않는 거야. 잡히질 않으면 우리는 없다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할 때는 원래 크기 작은 어떤 뭐 하나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 사방 이리 이거 한 덩어리야 되고 위에 아래 붙어갖고 그래 되면 일곱 개가 한 덩어리야 되는 거라. 동서사방으로 붙어갖고 또 이것이 또 일곱 개 붙으면 이제 금진 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흙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걸 나중에는 양의 털에 얹을 수도 있을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나중에 소털에 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옛날 분들은 그렇게 그 먼지를 크기를 그렇게 나눴어. 그러니까 제일 이거 일곱 개 마지막 그 했던 이 마지막까지
극미라 그러는데, 이 극미라, 그게 제일 분해해서 제일 끝까지 나온 것이 극미. 지극히 미세한 거다. 근데 이 넘어가버리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이게 소위 말해서 어찌 보면 소립자라 그래야 될까? 소립자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그러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 중생들이 제 보는 소견에 따라서, 제 업력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이게 서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런 식 표현이 있어. 그래, 아까 말했듯이 이 무수한 이 입체 안에 다른 입체들이 지금도 이 안에 우리가 많이 흐르고 있고 같이 공존한다는 걸알수 있잖아. 지옥을 간다, 천사를 간다 할 때, 꿈을, 그 극락세계를 저승을 갈 때, 지구에서 벗어난 저 대기권 밖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바로 채널만 바뀌면 문턱을 넘어가지 않고도 저승길이 열리는 거야. 그와 같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의 공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 한계 안에 그게겠지. 그 너머의 그 많은 공간들이 이 안에 포개져 있는 거야, 이 안에. 점 하나에서 이렇게 쭉 하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종이 하나 줘봐라. 바다에다 뭘 해놔가지고. 여기 전기줄이 있어. 이 줄이라잉. 라인이야. 여기 기어가던 개미가 여기 가다 보니까네. 이 가미를 그걸 하려면은 물건이 있으면은 생각, 여기 딱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아무도 빼나갈 수 없잖아. 빠져나갈 길이 없거든. 근데 옆에서 평면에서 보는 그 속에서 보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든지 빼내갈 수 있잖아. 근데 전기줄에서 이 선에 있던 것을 보면, 세상에 이거, 이 물건이 어디 가버렸다냐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래, 이번에 가야다 우를 치고, 이제, 이게 1차원이라 그런다면은, 1차원이라 그런다면은, 2차원에 있는 것들은 이, 갖다 놓은 평면에 있으면서, 여기다가 딱 가다 놔버려. 가야다 우를 딱 쳐놓고, 이걸 여기다 보관 딱 해놓으면, 아무도 못 가져갈 것이다. 철옹들 옹성을 차놓고 했는데, 아, 위에서, 입체에서 보고 있는 그석들이 이것을 보니까 위아래로 얼마든지 빼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사방에 이 우를 쳐놨는데 어디로 빠져나갔을 거냐고.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갖다 물건 속에 캐비닛에 딱 이어놓고 있으면은 어떤 누구도 엿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엑스레이 같은 찍어버리거나 그러면 안에 그게 다 보여. 저기서 파장을 이리 보내가고 저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다 감지해낸단 말이야. 우리는 이래갖고 네모잡이 다 갖다 놨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다른 세계에서 보면은 더 차원 높은 데서 보면은 얼마든지 빼나갈 수 있고 그를 엿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점에서 이걸 하면 이것을 일방이라 그래. 일방적이다 그러잖아. 한쪽으로 방향으로 그걸 냈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그래서 전기줄을 살 때는 몇 메달을 쓰잖아. 그지? 몇 메달. 근데 이걸 아침에 죽에 그할때 슬라이드 치즈 나오더만. 면을 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는 뭐야? 넓이는 얼마로, 뭐라 그러지? 평방이라 그러거든. 평방은 뭐야? 땅을 살 때는 평방으로 사거든. 몇 평, 몇 평, 몇 입방, 입방치라 그래, 그걸. 아, 평방이라 그래.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입체를 된 거는 뭐라 그래? 입방체라 그러잖아, 그지?
그거는 뭐라? 레미콘을 부술 때는 어떻게 하노? 맨루베 하는 건몇 평방이 아니고, 그거는 가로, 세로, 높이 1m 정도 되는 거. 그게 1루베라 그러잖아. 그약 1톤 정도 된다 생각해. 1톤이 아니다. 그건 섞은 거라 더 무거울 거야. 그런데 이걸, 아까는 이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일방에서 이것이 평방에서, 그 다음에 입방체에서, 이 입방체, 이런 우리 입방체 안에 무수한 그런 다른 입방체. 그거는 뭐라 표현할까?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 여기서 일방, 평방, 입방. 이걸 대방이라, 대방. 마하. 마하반야 있지, 마하반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잴때 1m, 그 다음에 넓이를 잴 때는 넓이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방체라. 우주도 입방체라. 그런 걸 입방체라 그러거든. 그런데 이것을 이 우주 안에도 다른 세계들이 이 안에 무수한 세계들이 있어. 그런 세계를 법계라 그래, 법계. 우주 법계. 우주보다도 더 우주가 입방이라면은 이거는 대방강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화환경 같은 걸 보거나 그러면은 그 대방강불 화환경, 대방강 원각경 할때그 내용들이 보면은 이것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이 세계 안에 그러한 한량없는 세계들이 이렇게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불을 하시고 보리장중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있을 때, 대중들이 듣고 있을 때, 남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그 멀리 있는 그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부처님 와서 설법을 하고, 그 대중들이 법문을 듣고, 동방세계에 있는 그 아촉불 세계에 그 부처님이 아촉불이 와서 같이 법문을 하고, 설법하고, 그 대중들이 와서 같이 청법을 하고, 북방세계 부처님, 남방세계 부처님, 서방세계 부처님, 상방세계, 하방세계, 동북방, 서방, 서북방, 북동방. 그러니까 시방세계 모든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이 동시에 와서 설법을 하고, 동시에 그 많은 대중이 청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듣고 있어, 법문을 듣고 있어. 그러지만은 그 도량은, 이 보리도량은 조금 더 넓지도 좁지도 않아. 그런 세상, 그런 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삼일함이란 이방 안에 MBC 세계가, KBS 세계가, 무슨 프로가, 일요 아침 뭐 마당인가 이런 것도 지금 이 안에 가득 흐르고 있었지만 다른 세계 하나도 닿지 않아. 왜 안에 그럼 같이 공유하고 있다. 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한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그때 사고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살살, 아, 약간 증명이 되어, 비유로서 그게 느낄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실제 이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이란 것이 알고 보니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게 없는 거라 했단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엄청난 그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참 자유자재로 되고 있거든.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그 표현을 할때그 사람들이 이것을 순열하고 이거 텅 비었다 이런 말인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표현으로 금강경 같아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체의 유의법이 뭐와 같다고? 여몽 꿈과 같다 그랬잖아. 너는 내 꿈, 너는 내 꿈, 너는 내 꿈. 다 아까 꿈 이야기 했지. 다른 사람 꿈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이 세계에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 여몽 환, 환과 같다 해서. 환등기를 이리저리 아무리 비춰도 관계없어. 포영, 물거품 같고 그림자 아까 거울을 놓고 봤을 때 내 그림자가 다른 사람 그림자를 하나도 그 모습을 하나도 닫지 않고 내 그림자를 천군만곳에도 투영을 시킬 수 있잖아. 그것을 도저히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기불교 시대 때는 저것을 표현을 못해. 그것이 왜 그런지 있다 왔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이 순야라는 말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 나중에 보니까는 중국 글자는 무슨 글자야? 뜻글자잖아? 하, 그걸 표현을 하기를 공하다. 텅 비었다 이거야. 비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거든. 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없다는 말인가? 거울의 그 모습이 허상이잖아. 그렇다고 없는 거요? 금강경은 무실무어란 말이야. 실도 아니면서도 또 허도 아니다. 꼬집으면 아파 안 아파? 실도 아니라면서도 이게 아 이게 뭐 때리면 아프고 막 그렇잖아. 다른 데서는 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용어가 이게 공이야 공. 근데 공이란 말은 다 설명하려면 어렵고 뜻글자니까 이건 파자를 하거든. 파자를 하면 이것은 구멍혈이라 그래. 옛날에 헬거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다음 이건 공이라 그런데 이거. 또 이거는 뭐라 하냐면 이것은 집이란 뜻이라. 공간이란 뜻이라. 활짝 열려있는 팔방으로 사방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이란 말이야. 천지 해나요 우주 황요 할 때 전부 이것이 우주 할 때 전부 이것이 전부 다 집과 뭐 전부 다 앞에 이거는 어떤 공간 개념이야. 공간이란 거야 그게. 간물이란 것이. 뭐 여자들 보고 뭐 여자가 갓을 썼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가 집에 있어야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집안이 편안해. 집에 와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 집에 어머니가 있어야 애들이 와도 엄마 찾고 남편이 와서도 아내 찾고 다 그렇게 찾았잖아.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겨도 찾는 거는 며느리 집에 있어야 돼. 손주들만 있고 아들만 있으면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편안하지가 않은 거라 불안이라. 그래서 이거 집 안에 여성 여자 여자를 써놨잖아 이게. 이거라. 그럼 이것은 또 뭐냐? 두 이자 옆에 이거거든. 아 구부릴 게 아니다 이거는. 팔방으로 오픈이 되는 그 집에 이건 뭐야? 이란 것은 서로 이언제 너나 상대적인 거에 대칭되는 거. 음양이 될 거죠. 천지가 될 것이고 그 남녀가 될 것이고 크고 적다 많다 적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그게 될 거라.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떼 있어갖고 아무런 그게 없어. 여기서 이 아래로 깨투를 쳐니거든. 그걸 서로 연결시킨단 말이야. 이 연결이 될 때 뭐가 돼? 이거 만들면 공짜 돼. 만들 공짜. 공업할 때 공짜잖아. 연기가 되어지는 연기가 되어지는 두 개가 합했을 때에 산소가 수소를 합했을 때 물이 되고 산소가 탄소를 만나면 탄산가스가 되어지고
유황을 만나면 황산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전부 다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상대와 바깥, 그와 안바퀴, 안가박이 서로가 이어질 때 이 공이 되어질.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연기되고 있는 그것이 저 공간, 이는 구멍 혈 하거든. 구멍이 영어로 먹고 흰 거는 검은 구멍 먹고 블랙홀, 하얀 거 밝은 거는 화이트홀. 이 온 우주도 지금 화이트홀이고 블랙홀이거든. 홀 안에 이거 연기되고 있는 그 한량없이 많은 세계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공이란 말이야. 그래 보면 이거 공이란 말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알고 보면 이 공이잖아. 이거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뭐야? 모두가 공이다. 이 세상에 일체의 유의법이 계모한 포용을 했던 그 말을 반야신경 천벌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그것은 실체가 없으면서도 그것이 묘하게도 전부 서로 연기되고 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해. 제일 첫 문제 뭐라고? 무명이 연행하고 행연시 식년맹세 연육입, 연촉, 그 다음에 수, 에, 취, 취연유, 유연생, 생년노사우비 권했잖아, 그지? 이 십연기라 그랬잖아. 이것을 저번에 뭐라 했나, 십이연기고, 이거는 이 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명화되지 못한 것, 깨어나서 제대로 연기 관계를 잘 모르는 그거라. 어찌 보면 이것이 요새 사람으로 치면 문명시대가 열린다. 그게 점점 해가 떠오르듯이 밝아오는 그런 시기라 보면 될 거야. 근데 그런 것이 그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 흘러왔던 거야. 그 행위, 무시겁내로 흘러왔던 그것이 행위라고. 그것이 전부 다 녹화되고 전부 내한테 저장되어 있는 그것이 식이라 할 거고, 그 식은 맹과 색으로 나눠지고, 그것이 육입이 그것으로서 우리 같은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 안이빛을 신이로 벌려지면서 거기서 뭐가 되냐면 육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경 색성 향미 촉법이 나오고 그 안에 그 안에서 육식이 작용될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한테 촉이라는 것이 아까 들어보니까 그랬잖아. 뭐 밤 느끼는 이것만 촉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촉 가운데서 받아들인 건 아까 말했잖아. 여러 많은 현상들이나 다른 그게 있지만 우리가 촉되고 있어. 그렇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라. 내 가시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잖아. 그것이 바로 수야, 수. 그러니까 이거 그래갖고 그것이 받아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애착을 하고 이것이 그 모양새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것이 생긴 것이 그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이 이것이 식일 수도 있고 그 저장된 입장에서 보면은 펼치 보면 이게 어떤 형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받아들이고 내한테 이거 그 이미지로 떠올랐다가 그것이 저장된 것이
그것이 끊임없이 진행된 것이 아까 이게 안에 무명의 행위라. 행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수상행식 이 색 이거하고 옆에 가지고 물질적인 그런 것 빛이나 이 색이라는 것은 색성향미를 다 포함하는 거라. 색이라는 것은 빛이지만은 그것이 파장으로 내한테 와갖고 다 귀에 닿았을 땐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한테 코로 맡아질 땐 그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다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색, 수상, 형식 이것이 바로 온이잖아. 천벌이 없네. 간자재보살이 행심 받냐 바람일다시 이 온이 모두 공한 줄을 깨달은 거야. 이 온이 모두 공한 줄을 깨달은 것이 바로 뭐다고? 반야바라밀다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반야라 이거야. 시고 공중무색, 응? 색이 없어. 무수상행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초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끝까지 노사도 없고 영무노사진 나중에는 이것을 설해 놓으신 무노사 영무노 무고진멸도 무고진멸도도 사성제까지도 어떤 법에 집착을 버리게 해서 없다고 해버린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연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공에 대한 이것을 그 실체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은 반야신경 해석이 안 돼요. 아주 이게 쿨하게 되는 관자재보살이 뭐야? 관세음보살이잖아. 보살은 바라미를 육바라미를 행하는 어제 이야기했잖아. 육바라미를 그 수행하는 분을 보디사트라 한다고. 행 심 반야 여기서 조견 오온은 아까 12연기, 아까 그걸 줄여서 오온연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그렇다 했지? 12연기, 12연기나 오온연기나 다 같이 줄여서 그래. 나중에 설면 12연기를 다 무무명, 영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지 막 그리 가버리잖아. 조견 오온 개공. 오온, 아까 말했듯이 공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체 고약이다. 이 천벌이야. 관자재. 관이 자유자재한 것. 자재를 관하는 것을. 그러한 보디사트바가, 그러한 수행자가, 수행자라 해도 되고, 그러한 인격체라 해도 되고.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 어제 그 말제바라밀도 설명하고 그랬잖아. 그 모든 근본이 되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모든 바라밀이 근본이라거든. 반야바라밀을 수행할 때에 이 행위를 한 것은 아까 말했던 12연기 가운데 무명의 연행하잖아. 그거는 무명의 행위라. 그럼 그걸 뒤집으면 뭐야? 그것도 행위야. 반야바라밀 따위 행위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온이 모두 공한 줄 알고 일체 걸건다. 보살은 자기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러한 행위가 바로 이것이 바람일 딸을 행하는 분이 보살란 말이야. 온이 모두 공안주를 족에 난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받냐고. 그것이 바로 관자자라. 서로 대칭이 딱딱 된단 말이야. 도 일체의 고약은 뭐야? 내가 이렇게 내 온이 다 공안주를 비춰보면은 나 개인의 일체 내 개인의 것은 건질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이 아까 자경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거 없거든. 이 세상은 관계 속에서 존재해. 나를 만든 것은 저 태양이 염록소를 만들게 하고 또 그것을 내가 또 채취해서 그 했던 가져온 사람들이 요리를 해서 먹고 그런 몸으로 내 몸을 지탱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영향을 미치게 해서 내 관념이라든지 생각이라는 것이 전부 그렇게 형성된 거야. 실제 실체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리 했던 연계된 모든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게 다 그런 것을 건지는 사람이라 자기뿐만 이익되는 게 아니고 남도 이익되게 하는 것. 나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건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보디사트바, 그것이 보사라 그러거든. 일체의 고학을 건졌을 때, 다 건지고 나야 이 반야 바람일의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제 뭐노, 사홍서원 제일 첫 무대가 뭐라고? 중생무변서원도. 완전한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은 내 원이 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일체 중생을 다 성불시킨 다음에 내가 성불하겠다는 대원 본존 지장보살님의 원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혼자 좀 공부해갖고 하도 일념이 돼갖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중간 당대 정도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갖고 생사가 일려가 돼갖고 다 자제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 이웃이나 내 부모 형제 과거 전생에 한량없는 그 많은 부모 형제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좋은 그 공기를 공급하고 햇살을 모든 그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게 해가지고 그대로 쫙 해갖고 올 수 있겠던 이 모든 지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 한데 허공계가 다하고 허공 중생계가 더 중생업이 다하더라도 이 내 원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도 되는 것이 보디사트바라. 이 안에 보면 이제 반야신경 이렇게 알고 보면 이 안에 불교의 에센스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보살의 행위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무명으로 행하는 무명의 연행이 아니야. 이 무명이 아니야. 이 반야가 바람일달을 향하는 그것이 바로 행이단 말이야. 완전히 어둠의 속에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환한 밝은 대낮을 가듯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그대로 상황 판단을 잘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보디사타바의 행이단 말이야. 그 시라는 것은 뭐야? 이 시는 시라는 것은 원래 각을한 것도 있어 없어? 미래도 없어.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이야. 그러면서도 과거 현 지나간 것을 과거라 그러고 타고 미래라 그것은 과거에도 그래했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러할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이 이시란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생 따로 있고 노 따로 사 따로 있는 게 지금 이 찰나찰나 순간마다가 신진대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몸도 늙고 병들어 죽어가잖아. 세포 하나하나들이 원래 없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새 막 윤회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유아가 있으면 윤회가 되는 거야. 근데 무아사상, 불교는 무아라 그러잖아. 내가 없는데 윤회가 없어. 해탈이라.
근데 철저하게 내가 뼛속까지 온 허공기가 다 하고 중생기가 다 하듯이 그렇게 정말로 무화 같은 게다 되어버리냐? 내가 인식할 것도 인식하는 주체도 없어져 버리면 완전한 그걸 벌써 나는 그런 해탈은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윤회를 해도 윤회하는 바가 없을 거란 말이야. 돌고 도는 바가 없을 거라. 요새 떠돌아다니는 그에 보면은 윤회가 있니 없니 막그 유튜브 보면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맺고 그걸 해야 되겠다. 내가 잘 아는 그 어떤 티벳의 고승 한 분을 모셔다가 워크샵을 했어. 1996, 7년 됐는가 보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이제 약간 법문을 하고 자, 모든 것은 그 공성과 연기에 대해서 한참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라. 내가 어디 내 책에도 그걸 써놨는데. 근데 그분은 12번이나 환생을 해온 분이라 그랬거든. 그 티벳 불교가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까규파가 있고 그 까규 안에서 뚝박 까규란 분이 있어. 뚝박 까규파가 있는데 그분의 수장이라. 두룩첸 림포체라고. 그리고 송강사도 오시고 우리 강원함도 오시고 그때 그 진갑구사 부대도 참배도 하시고 또 그분이 세계 두룩파 애뉴럴 카운실 거기에 또 초청받아서 카트만두도 가보고 라닥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열리지를 못하고 못 가봤는데 아주 모든 생각이 참 열려있는 분이었어. 그래서 그분한테 묻기를 한국 사람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수자 스님이 아이 림포체께서는 환생을 12번이나 해오셨다는데, 당신 수행이 부족해서 아직 이렇게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생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제 수행이 아직 부족해서 지금 다시 이목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 너무 그 이야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들어봐, 가볍게. 그런데 내 따르는 마이 펠로들은 내 따르는 신도들이나 제자들은 자기 당신들이 그 수행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환생해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내가 금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 수행하는 것은 내 자신의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수행이 끝나면 나중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수행이 끝나면 무예열반에 들어갈 거냐 이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반의 세계로 갈 거냐, 생사 없는 세계로 갈 거냐 그런데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노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왜갈 데가 없습니까? No. From nowhere. 아주 심플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자꾸 노해요, 노해요 하니까
그 성급한 한국 수입니다. 도대체 당신 그 노회야 노회야인데 도대체 노회야가 뭡니까?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묻는 것, 지금 내가 답하고, 당신이 왔던 곳, 당신이 갈 곳이 노회다고. Every hill is 노회다. 그러면은, 끝나면, 당신이 그럼 수행이 완전히 끝나면 당신은 다시 윤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내가 내 아직 업이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윤회하고 있었지만은 내 수행이 완성되면은 그때는 업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이 더 자주 윤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믿고 따라줬던 사람들, 내가 은혜였던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수행이 성취되면 더 많이 윤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장자 쳐삭고 법문한 사람과 몇 명이나 될란가 모르겠어. 우리 송강사는 그래서 그걸 늘 새겨야 돼. 원료를 이야기했잖아. 근데 우리 제불문 가운데 지신기명 일곱 번째 뭐예요? 우리 팔정례를 하잖아. 지신기명례 차사 장건주 혜린선사 옛날에 없었는데 일각스님 때 와서 그걸 다시 그 문 굴려서 그 다음에 혜린선사 다음에 뭐야? 예불문 뭐냐? 지신기명례 차사 장건주 혜린선사 그 다음에 뭐야? 강경 뭐야? 원력수생이야. 이 다른 데서는 없는 예불 문구야. 우리 송강사의 자존심이야, 이게. 다른 건 전부 다 음력 수신이야. 제 업이 좀 놓아가지고, 뭐 생사가 해탈이 되니, 인려가 되니, 뭐 오메가 인려 되니, 몽주 인려, 그런 것 정도가 아니야. 이 음력 수생, 저기 업이 좀 돼서 그 했다는, 지금 우리가 받는 저 음력 수생이잖아? 보조국사 같은 분들은 다 수양을 마치고 우리 중생들을 다시 제도하기 위해서 원력을 씌워서 이렇게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 목적이 뭐였냐면 도일체고해를 했더라고. 반야심기도 도일체 조견온 개봉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뭐가 되는 거야? 첫 구절이. 도일체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도일체구약을 내가 그걸 눈을 뜨고 내가 바른 어떤 힘이 되어야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원력수생이란 말이에요. 그 세 분들이 나는 건데 오늘 이걸로 그 마치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력수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이 자객문 끝을 한번 더 읽어. 그리고 읽어보면은 아 이거 읽는 감도가 틀려져. 자객문 이제 주인공하여 진노임이 당여맹무목이여늘 일생이 기하건대 불수혜태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자생의 실각하면 만급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계 법하야 일신근수의 불태하고 속성경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고너는 비비어도 출생사대해라 영내부의 중생냐니 아이고 여자 무시대로 지우금생이 함치사생하야 삭사왕황노미개의 부모일 출몰야일세 고로강덕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 간직건내 육도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라 여시등류가 함몰락치하야 일야의 수대고네 하나니 약불증대면 하시줄리디오 우회제라 동전신부로다 천만망여하노니 조조발명해지하야 구족신통지력하며 자제방면지번으로 속이 홍도지지적하야 강도요간지미류이여다 주인공아 여치인도민 너가 이 사람 몸을 받은 것이 마치 맹구 우목과다 저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난 판자의 구멍을 만난 것과 같으늘 일생이 기약한데 불수였다 일생이 그 얼마간데 수양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것인가 인생 난득이오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 더더욱 어려운 것이니 차생의 시간은 금생의 이것을 다 모두 잃게 된다면 만급에 나누라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이 수지 신문지 개법하야 모름지기 이 열 가지 그 개법을 잘 지켜서 일신근수이 불태하고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닦으면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속성 정각하여 환도중생하라 빨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하여라 아직 보는 나의 본래 그러는 보는 서원은 비위여독 출생사 너 혼자 생사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내 보위중생 널리 중생들을 위하는 것이니 아이고 왜 그러냐 여자 무시란 내가 저 시작 없는 이래로부터 지우 금생이 온 금생에 이르도록 항치 사생에 항상 이 테란스파 사생을 만나면서 삭사 광안호대 자주자주 이것이 오가면서 윤회를 하면서 게이 부모의 출마라 그것이 모두 부모를 의지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죽게 된 것이 출몰한 것이라 고로 강급 부모가 무령무반에 그렇게 따져보면 그 강급 동안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가 한량이 없어 무량무변하니 유시로간전 이로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육도 중생이 저 육도에 떠돌고 있는 무 중생들이 무비시의 다생부는 다 너희 저 전생 다생의 가 부모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그 부모들이 다른 껍데기를 받아 쓰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거요. 여시 등류가 함몰랐자 그와 같은 한량 없는 저 중생들이 모두가 악취에 빠져가지고 일량의 수대권에 밤낮으로 저런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약부 증계면 하시주는 누가 저렇게 건져주거나 건네주지 아니 한다면 어느 때 이것을 벗어날 기약이 있겠느냐. 오호 애자라 통전심으로다 슬프고 슬프도다 그 아픔이 가슴에 미어지는구나 신부를 심장을 얽어매는구나 천만망야 하느니 천번만번 너에게 바라노니 조조 발명대제야 부지런히 부지런히 빨리빨리 그 밝은 지혜를 큰 대지혜를 발명해서 구족신통지력해서 신통의 그 힘을 다 갖추어서 두루 갖추어서 자제방편 직원으로 자유자재한 그런 방편의 방법으로 속이 홍도지지지바에 빨리 어서 저 거친 바다에 지혜로운
녹아되어서 광도 요관지임으로 인해 널리 저 이 욕계 탐욕의 언덕에 있는 저 중생들을, 미륜들을, 미혹한 중생들을 빨리 제도할지어다. 이 자경문, 이 초발심 자경문 마지막 그거야. 내일 이제 나머지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